I love Indonesia food, Indonesian food. Selamat siang, kami sudah menyiapkan berbagai hidangan khas Indonesia untuk MCT Trip. Yo. Selamat menikmati. Wow. Oh, 감사합니다. 드림 아가시. 드림 아가시. 이게 전통 음식인 거죠? 네, 음식. 네. 우당 수아로카. 간 새우를 동그랗게 해서 튀긴 음식이고요. 아하. 나시 고랭. 나시 고랭. 나시 고랭.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이언 바깥. 닭 구이. 오케이. 내 거. 내 거다. 내 거. 랜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 이게 뭐지? 소고기고 장조림인데 코코넛 밀크로 절인 장조림이라고 하신. 먹어봐야겠어. 쌈다리 다섯 종류가 있어요. 와우. 모든 음식에 다 곁들여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섣도라고. 네. 국물 너무 필요해. 네. 섣도. 감사합니다. 우와 냄새. 네. 냄새 진짜 좋아. 진짜 가운데 하나. 오늘 갈비탕. 우와. 야 우리 둘 같이 먹자 이거. 슬라맛 막간이 잘 먹겠습니다. 슬라맛 막간? 슬라맛 막간. 슬라맛 막간. 오케이. 슬라맛 막간. 슬라마카. 나 진짜 오징어가 너무 기대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바로 먹어볼까요? 아 이게 너무 궁금해.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약간 여름의 저녁 느낌이에요. 난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맛있어. 맛있어. 이건 거의 과자인데. 이거 진짜 궁금해. 우와, 냄새 좋아. 이거 먹어봐. 나 이거 이것보다 저거 먹고 싶은데, 염소. 과자 느낌이네. 나 이것도 너무 궁금한데. 고기, 그 콩고기다, 얘. 이게 인터넷에서 제일 맛있다는 장조림. 진짜 장조림 냄새인데 좀 달라. 코코넛 밀크가 들어갔으면 그 코코넛 밀크 맛이나? 살짝 먹어. 소고기 맛있다. 와우. 이게 CNN 선정한 전 세계 제일 맛있는 거지? 응. 맛있어. 다 한 번씩 맛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꼬치가 진짜 맛있긴 하다. 고래밥 냄새 나는 거? 이거 약간 너가 갖고 온 장조림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 엄마가 만든 장조림. 그래도 인도네시아 와서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난 이 새우칩 같은 게 너무 맛있어. 약간 알새우. 닭도 되게 궁금한데. 너무 맛있다. 닭이야 그게? 진짜 맛있어. 응? 이게 최고야? 근데 난 솔직히 다 되게 맛있어. 다 다른 맛이야. 나도 하나 줘. 자. 내가 알던 나시고랭 맛과 조금 다른데. 저기 나와 있어. 이게 런쥔이 스타일? 응. 되게 먹자마자 우와 이랬어. 아 이거 소스가 되게 맛있다. 돈을 써야겠구만. 야 이거 치킨이 맛있다. 와 숟가락 진짜 특이해. 손으로 먹을까? 이거 먹어봐. 맛있어 이거. 무슨 향이지? 이게 어디선가 맡아본 향인데. 매워. 맵다. 아유 닭 소스가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숟가락에 들어야 되지마. 나시고랭이 있던 거 가져온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네, 식당이 상당히 크네요. 국물도 맛있다. 국물 먹어보려. 쌀국수 같아 쌀국수. 그러니까 너가 원래 먹었던 좀, 거랑 다르다. 좀 싱거워. 근데 이게 더 나. 그 한국에서도 막 나시고랭, 미고랭을 팔거든요. 배달 음식으로 많이 파는데 그거에서 먹던 거랑 많이 달라요. 난 좀 한국에서 이 닭다리 좀 팔았으면 좋겠다. 난 이거 소고기. 그치?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음식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근데 뭔가 한국에서 먹었던 거는 여기랑 현지에서 먹은 거 약간 맛이 좀 그래도 다른 거 같아.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파는 거는 한국화를 해놨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그런 맛이 나는 거고 나는 오히려 난 모든 음식은 다 현지에서 먹는 게 최고라고 봐. 당연하지. 여러분 나중에 인도네시아 오면 여기 진짜 꼭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 넘사벽이야 넘사벽. 하나 더 있어. 뭐야? 아 레몬 넣었구나. 여기 밖에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편하게 먹는 거. 그거 알아요? 나라마다 탄산음료 맛이 다르다. 왜 난 그게 너무 신기해. 나라마다 컵라면 맛이 다른데. 근데 난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같은 이유겠지. 배려가 다르니까. 세계 1위 음식 보고 가야지. 세계 1위가 냉장고, 2위가 나시고랭 선정했어. 어, 그럼 1, 2위가 내 인도네시아 음식인 거예요? 우와. 진짜 그 아시아가 음식이 진짜 맛있나 봐. 나 계속 이 장조림 옛날에 먹었던 런쥔이 장조림 같아. 우리 엄마가 만든 거랑 비슷해. 진짜 똑같아. 똑같아. 런쥔 형이 나한테 세계 1위 음식을 먹여줬어. 아, 우리 엄마가 세계 1위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대박인데. 설레 앞에 보이지? 저요. 너 외국 왔다고 다 다르다 하는 거 아니야? 안경 벗으니까 왜 이렇게 밝아? 근데 어두운 게 고래바다. 고래바? 네. 그럼 내가 써도 돼? 진행시켜. 런쥔 형이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고래밥. 고래밥 만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야. 고래밥. 쟤는 나시고랭이 제일 좋대요. 닭이 두 개인가 세 개로. 다 먹어보고 싶은 것 같아. 한 개씩. 닭이 너무 맛있어. The world number one. 우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제일 맛있다. 계속 먹게 돼. 맛있어? 맛있네 이거. 역시. World number one 맛있어. 저 볶음밥이 나시고랭. 저거 꼭 먹어야 됐어. 나시고랭이 유명한 이유가 있지. 근데 그거 삼삼해. 난 쭈그리 맛있어. 맛이 약간 진정한 맛이야. 나한테는 나시고랭이 1위다. 하나 먹어. 왜 고래밥이야? 이게 새우 맛나. 새우 맞아. 와 진짜 나시고랭 진짜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재민이 형 사진 찍어줘. 어떻게 그래? 아니 진짜 이게 분위기 너무 좋다. 오이. 어디서 찍어줘? 우와. 저쪽도 있어. 와, 아니 너무 뭔가 되게 성스러운 느낌. 재민아. 아, 이 귀요미들이 또 치는 척을 할까 아니면 들고 있을까? 아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륙을 쳐주세요. 이런데 아, 여기 진짜 좋다. 물고기 좋아 나랑 같이 떠날래? 그렇지 그거야. 오 좋아 지금 그거야. 닭고기 먹은 손으로 아주 좋아 식물이 좋아하고 있어 지금. 뽀뽀까지 해줘. 뽀뽀까지. 얘 눈이 어디 있는 거야? 오리처럼 생겼는데. 야 새끼 물고기도 있어. 엄청 작은 것도 있다. 진짜 얘네가 나왔나? 약간 아련한 느낌 아니야? 어 진짜 카메라가 좋아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와 야 하늘 왜 이렇게 예뻐? 지선 씨, 응? 비켜주시겠어요? 약간 너의 이름은 나올 것 같은. 아 여기 진짜 좋다 근데. 내 집 앞에 여기 이런 데였으면 진짜 행복했을 것 같은데. 디저트인가요? 아 이게 얼음이구나. 비싼 거네. 바나나 케이크이고요. 사라비 소로. 이거는 코코넛 밀크로 만든 팬케이크입니다. 어, 근데 맛있어. 그냥 그만 먹어봐. 그렇지. 아주 좋아. 동남아시아는 진짜 과일이 짱이지. 맞아. 올 때마다 기대해.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그냥 과일로 만드는 디저트 제일 좋아해. 망고. 망고다. 와 망고가 진짜 달아. 코코넛.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먹어봤는데 우리 숙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삭하고 약간 새콤달콤. 근데 신기한 게 팥빙수에 젤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팥빙수에 젤리는 걸 처음 본다고? 공차 안 마셔봤냐? 여름에 시장 가서 팥빙수 하잖아. 안에 젤리는 좀. 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거 한번. 진짜 많았어요. 나는 아까 그 장조림. 세계 1위 음식. 역시 세계 1위 음식. 저는 새우튀김이랑 그리고 나시고랭. 그 나시고랭 한지 버전. 그 닭고기 딱 하나 고르자. 진짜 맛있어도 하나만 고르고. 치킨 누드 숲 소또아야. 저는 이제 장조림도 맛있었고요. 일단 근데 제노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치킨. 그래 치킨은 포기할 수 없다니까. 오 이게 혀가 닿는 순간 우와 이게. 그리고 우리 지성 얘기는? 한국에서 나시고랭 많이 먹어봤지만 항상 뭔가 그래도 현지 와서 진짜 나시고랭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먹은 나시고랭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나시고랭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 그래서 나시고랭 맛있었어. 한국에 있었을 때 나시고랭 주변 사람들 친구들 다 맛있다고 엄청 나한테 추천하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지 했는데 오늘 와서 찐 나시고랭 먹을 때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긴 맛있었어. 그리고 그 치킨도 맛있고 이 갈비탕 하나만 고르자. 하나만 하나만 고르자면 쇼크 줬던 나시고랭은 갈비. 나시고랭이 꽤 왔네 오늘.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을 또 저희한테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배터지게 먹다 갑니다. 수다 끊냐. 수다 끊냐. 드림아까스 인도네시아. 드림아까스 수다 끊냐. 아 너무 무서워. 이거 이런 거 런쥔 형 옆에 있어야 돼. 내가 보여줄게. 여기 근데 어느 정도로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6명의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로 이제 낙후된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 거기 가서 자바섬에 저주받은 댄서들을 만나는 내용의 댄서들? 네. 우리가 그 여 대학생이죠. 아 실제로 네. 있었던 이야기예요? 네. 오 마이 갓. 너무 좋아. 그 댄스 배틀 한번 하자. 오 무서운데 진짜. 네 그럼 지금 들어가볼까요? 예. 예스. 근데 진짜 저요. 엄청 무섭죠. 사람 같이 가면 괜찮아. 아 여기 분위기가 그냥 무서워. 내가 시켜줘? 레즈게리 오면 때려줘. 귀신 오면 유령의 집 레즈게리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힘드네요. 안 무서워. 제가 한번 안에서 댄서분들을 만나면 댄스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성이가 또 팝핀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내 얼굴이 더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세미의 속눈썹이 너무 예쁘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거 엄청 시꺼먼데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꺾이는 부분이 많아요. 뚜루노가 꺾인다고. 오 마이 갓.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니 미리 찾아보고 걸 인터넷에. 나와? 귀신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나요? 앞 사람 어깨선. 왜? 일단 다치지 말고 가자. 다치지 말고. 근데 이러면 내가 좀 불안, 그러니까 위험한 위치 아니야? 아니, 중간이 제일 안전한데. 보통 옆에서 튀어나오지 않아? 그런가? 아, 뒤 좀 무섭겠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오 마이 갓! 아, 가는 거예요? 진짜로? 6명의 대학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와, 나 어떡해. 자, 일단 보시면 어떡해. 그냥 형 허리를 잡아, 허리. 나 잠깐만. 그냥 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오 마이 갓. 나와요. 딱히 안 무서울 것 같아. 야, 왼쪽 집 있다, 왼쪽 집 있다. 무서워?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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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우린 안 무섭지. 왜냐면 앞에서 다 놀래고. 우리 나 뒤에서 보고 근데 있어. 뒤에서도 그게 잡을 수 있잖아. 진짜로 사람 있어 뒤에. 아 안 보여 안 보여. 무서워. 대학생을 구하는 건가 우리가? 나올 것 같은 것도 안 나오네. 이게 실화여서 더 무서워. 오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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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살려주세요. 아빠까봐. 여기 사람 있다. 아빠까봐. 반가워요. 여기. 와. 오 반가워요. 오 멋있어 멋있어. 반가 반가. 오 마이 갓. 애기들 귀여운 애기들. 내 얼굴이 지금 더 무서워. 내 얼굴이 지금 더 무서워. 그 생각보다 놀래키는 그런 거 많이. 오 마이 갓. 오 왔어. 오 마이 갓. 할로. 할로 까미 재미. 와 진짜 깜짝 놀랐어. 할로 할로. 제노 먹어. 제노를 먹어. 나 맛없어. 무서워요? 아 이게 앞에서 무서워. 뒤에 안 무서워. 오 마이 갓. 어때? 마음에 들어 애기들? 무서워. 저 안에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앞에서 약간 의식하고 있어. 이식. 오 마이 갓. 춤을 추고 계세요 지금. 우리 들어간 거 아니지? 갑자기 와서 우리 놀래켜. 근데 이거 귀신의 집이 짧은 거 맞아? 오 마이 갓. 그 귀신의 집 우리 같은 사람 재미없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마이 갓.
내가 몰랐다. 얘들아 제발 제발 날 땡기지 마. 땡기지 마. 힘들어 애기들. 잘 만들었다. 애기들 놀라지 않으실게요. 야 왼쪽 뭐야 저 왜 쥐났어 나 지금. 애기들 놀라지 않으실게요.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반가. 알로. 이런 분들 진짜 고생하신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나였으면 나 이런 일 할 것 같아. 끝났어?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다행이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도 연기하고 계신데. 와, 힘들어. 야, 땀 진다. 나 땀 엄청 많이 나. 아,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와. 영화 보고 하면 더 무섭겠다. 아니, 이게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 와. 저분들 근데 좀 힘드시겠다. 저렇게 분장하기 진짜 힘든데. 영화에서는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아, 영화야. 영화를 만든 거야. 어, 무서워, 그냥. KKN. 우리 런쥔 씨가 힘이 세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진짜 무서운데? 네? 저를 잡아 끄시더라고요. 어, 깜짝아. 오케이. 귀신의 집은 끝이 났습니다. 런쥔 씨. 방금 여기에 쥐 났어, 지금. 제일 무서워하시던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근데 원래 여기... 이런 거 하면 목이 아파? 아니, 나랑 철로랑 맨 뒤에 있었는데 앞에서 이미 다 해갖고 아. 뒤에서 우리 그런 분들 인사했어. 네, 드림아까씨.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게 그냥 사람인 걸 아는데도 그냥 무섭다. 아무튼 저희 드림이들끼리 공포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같이 공포체험 처음 아니야? 처음이야. 맞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보고 싶어 이거. 나도 보고 싶어. 이거 궁금해. 와, 그냥 무서운데 저분들 우리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워. 지금 나 보고 있는 거 맞아? 어. 같이 인사하자고 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계속 있어요. 이제 한국 가서 봐야겠다. 이제 한국 가서 봐야겠다. Say hi. 드림아카시. 드림아카시. 아, 여기서 가요? 또 와요? 에? 우리 아까 들어왔던 데. 들어와, 파이팅. 아니, 왜? 아니, 차요. 그럼 여기서 내가 놀랬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땡큐! 정훈아, 아, 오늘 함땡겨서 옷이 안 돼. 아, 미안해. 나 런쥔이 형이 이렇게 뜯은 거 같아서. 근데 이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해. 그러니까, 아우, 무섭다. 이것도 약간 불안한데.